지연아, 뒤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야, 나 무서워. 그래. 비밀번호 뭐야? 내 생일 거꾸로. 방금 들었어? 뒤에서 뭐 본 거 있어? 아니, 소리만. 근데 왜 돌아봤어? 뭐 있을까 봐 무서우니까.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더 무서워지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응.
지우개 좀 빌리려고. 너뭐하는거야? 나핸드폰. 너지금나못믿는거야? 그런거아니야. 그럼노트북왜닫는데? 나의심하는거아니야? 그런거아니래도. 너지금나의심하는거야. 됐다. 여보세요?저기요,잘안들리는데요.지은아,여기치아라잘안들려.내가다시전화할게.돌아보지마.돌아보면더무서워지잖아.
생일 축하해. 미안, 내가 아까 의심했지. 아니야. 아. 그리고 이거. 우리 하죠. 응. 아, 요즘 찍고 있는 거야 지금. 모자이크 해주는 거죠? 네. 뭘 어떻게 생각해? 헤어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짜증 나게. 아, 그냥 막 욕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그쵸. 아이씨, 안 되는데 이거. 자존심 세울 때 있잖아요. 아, 그때 진짜 가끔 생각나요. 보고 싶기도 하고. 파고들고 구질구질하게 그러면 자기만 손해 아닌가요? 아, 많이 좋아해요. 이렇게 해야지. 네. 아닌데 원래 45도? 45도. 이러고 이것만 이렇게? 그냥 다 경험이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못 잊을 것 같은데.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물건 보고, 장소, 노래 들으면 그때가 기억나기도 하고.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커플들 영원할 것 같지? 꿈깨. 엑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니 그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계속 그리워하는지 뭐 아니면 뭐 생각나는 느낌. 저기요 근데 아 일단 X가 먼저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에요? 네 질문 드릴게요. 예, 예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항상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안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는 걸까?
여보세요? 웬일이야? 나 페이퍼 쓰고 있었어. 내일 점심? 좋지. 어디서 먹을래? 우리 집에서? 아니야, 괜찮아. 좋아, 좋아. 돈도 아끼고. 뭐냐, 너 뭐 먹을래? 나 진짜 다 잘해. 그거? 어. 야, 부담 갖지 말고 넌 몸만 와. 내일 봐. 쓰레기 버리는데 누굴 마주치는 건 아니겠지?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담배 좀 깨끗이 해요. 몸마마. 오랜만이다? 어, 잘 지냈어? 어, 뭐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자. 밥? 그래 좋지. 나 먼저 가볼게. 이거 좀 버려야 해서. 야, 진짜 버릴 거야? 완전 좋아 보이는데. 전화 오는 거 같은데 나 먼저 갈게. 이거 학생. 예? 이거 학생 거지? 아, 네. 분리수거 왜 안 해? 오늘 공주 돌렸잖아. 학생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바빠 죽겠구만. 보니까 쓸만한 것도 있던데 그냥 간직하지 그래? 네.
수지야. 아, 미안한데 나 내일은 좀 힘들 것 같다. 다음에 먹자. 여보세요? 야, 당연히 괜찮지.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진짜 생각도 안 나. 아무렇지 않다니까. 괜찮아, 말해봐. 뭔데? 진짜 상관 안 한다니까. 아, 걔가 썸 타는 애가 생겼어? 그게 뭐 별거냐? 잘 됐네. 근데 너가 봤어? 아, 그럼 뭐 잘 됐네. 걔가 밥을 먹든 뭘 하든 이제 내 할 바 아니지. 진짜 상관 안 해. 근데 그 여자 예뻐? 아니 뭐 궁금해서 그렇지. 야, 사진이랑 실물이랑 똑같냐? 야, 나 배터리 얼마 없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쁜 새끼. 헤어지고 난 사람의 선택은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도 만나며 훌훌 털어버리는 거. 그게 아니면 더 이상 힘들 수 없을 때까지 혼자 아파하며 극복하는 것.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왜냐면 적어도 내 자신에겐 솔직하고 싶었으니까. 슬슬 정리해야겠다.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라.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이리로 갔다! 서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막! 막 비벼! 환상! 이게 키스야. 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내가 잘못했어, 은지야. 어? 내가 잘할게.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난 다신 안 그럴게. 꿈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누구한테 맞은 것도 원래 아팠던 것도 아닌데. 근데 너무 아프다. 답답하고 알에서 뭔가 올라온다.
결국은 잤다. 사람은 다 똑같나 보다. 너 없이는 못 산다고, 너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엔 나뿐이다. 관심을 제대로 표출해야 돼. 뭔지 알지? 한번 떠볼까? 그냥 뭐 주말에 뭐 하냐, 어디 놀러 가자 이런 거 해봐. 알겠어. 잠깐만. 어떻게 나 보냈어? 어떻게? 왔다 왔다. 여친 있다는데? 야, 내가 뭘 했어. 남자는 다 똑같아. 이 X가 낫다. 걔한테 연락해봐. 아, 걔는 절대로 연락 안 해. 너나 해. 야, 미쳤어. 내가 자존심이 있지 걔한테 연락을 왜 해. 진짜. 야, 너 오늘 괜히 핑계대고 연락하지 마. 절대 안 하거든. 걱정 마. 야, 너 우리 집에서 하기만 해봐. 절대 안 한다. 진짜 너 하기만 해봐, 진짜. 안 해, 안 해, 안 해. 여보세요? 전형 결국 했네. 왜? 나 은진에 왔어. 아니 별로 안 맞았어. 취하지도 않고. 오늘 날씨 완전 그리지 않았어? 그때 기억나? 우리 도서관에서 밤새고 나왔는데 비 완전 많이 왔어. 우산도 없어서 집까지 뛰어갔는데. 우리도 그랬는데. 그때 우리 학교 끝나고 바다 갔다. 우리도 너무 전화하고 싶다. 근데 내일 후회할 거다. 술 취해서 이런 거 할 거야. 하지 말자. 평생 남남처럼만 살 것 같던 너한테 4년 만에 연락이 왔다. 카페에서 보자고 한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떨떨하다. 만약에 다시 만나면
모른 척해야 하나, 화내야 하나, 아니면 웃어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전화를 받고 난 뒤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 뛰어가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헤어졌을 당시가 생각이 난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헤어졌는데 이래도 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마음대로 돼? 뭐 어때?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왜 왔어? 그냥. 그냥? 너 때문에 헤어진 건 알아? 우리 사이에 사귀고 헤어지는 게 별거야? 벌써 몇십 번째야. 사실은 나는 아직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 그래,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지. 그러면 우리 그냥 다시 만날까? 선배. 어, 선민아. 어, 오랜만이다. 네. 잘 지냈어? 네. 어쩐 일이야? 선배, 혹시 이 문제 알아요? 선배가 뭐야. 오빠라 그래. 아, 선민이 사이트 있는구나. 네. 근데 저번에 같이 있던 언니는 어디 있어요?
아, 수미? 헤어졌어. 아, 죄송해요. 아, 아니야. 우리 오래됐어, 헤어진 지. 지금 많이 바빠? 네, 나? 저 지금 수업 가야 돼요. 아, 진짜? 이거 설명하는데 좀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선민이 저녁에 뭐해? 저 저녁에 별거 안 해요. 아, 그래? 그럼 오빠랑 이거 저녁에 같이 볼까? 아, 정말요? 볼까? 좋아요. 아, 그럼 오빠가 따로 전화할게. 고마워요, 오빠. 아, 네. 야. 어. 누구야? 어? 아, 그냥 아는 동생. 야, 같이 가. 아까 걔는 그냥 아는 동생이야. 아니, 막말로 헤어졌잖아. 나한테 왜 이러냐. 까이고 좀 말라는가? 너도 다른 남자 만난다며. 마. 진짜 미쳤어? 응, 나 미쳤어. 내가 널 보면 어떻게 해야 돼? 화내야 돼, 웃어야 돼. 뭘 생각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돼. 네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 나 진짜 정리할 거야. 제발 쫓아오지 마.
자존심도 없냐? 아, 우리 헤어졌잖아. 아, 진짜 헤어졌다고. 누구세요? 여보세요? 그래 알겠어. 카페에서 보자. 보고 싶었어. 뭐 좀 마실래? 아니야, 괜찮아. 오랜만이다. 헤어지고 나서 처음 만나는 거지. 그땐 내가 좀 심했지. 아니야, 괜찮아. 왜 연락했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궁금했어. 궁금하다고 연락하는 거 아니지. 왜 연락하면 안 돼?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보고 싶었어. 아니, 나도 보고 싶었어. 그럼 왜 연락 안 했어? 아니, 보고 싶은 건 너가 아니라 수미야, 그냥 미안. 내가 괜히 연락했나 보다.
아니야. 이해해. 나 이제 가볼게. 내가 데려다 줄게. 너도 그런 말 하지 마. 그래. 이런 거 하지 마. 그동안 고마웠어. 나도. 은지야. 어, 안녕. 어디가? 어, 나 쓰레기 버리러. 쓰레기? 아. 넌 버렸어? 나 방금 버리고 왔지. 아, 아 맞다. 나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데 너 것 좀 빌려주라. 내 것도 지금 배터리 다 됐을 텐데. 어, 꺼져있다. 아, 진짜? 아, 나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야 돼서. 아, 저기 건너편에 공중전화 있던데. 거기 가봐.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렇지만 얼굴 따로 불안해.
여보세요? That which is unknown.